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제주도의 푸른 밤을 매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진호 씨는 해가 저물면 가게 문을 연다. 동생 진성 씨가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서 명진 씨가 일손을 도우러 나왔다. 가게 문을 연 지 이제 겨우 1년. 결혼 후 지금껏 진호 씨는 아내를 기쁘게 해줄 만큼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다. 아, 저희 본부장님 오셨네. 시작봐. 브루클 잡아갔나? 네? 브루클레. 이건 뭐예요? 여지 말까요? 낮에 명진 씨를 바다로 데리고 갔던 통주 씨다. 올 때마다 빈손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교회에서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 통주 씨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얇게가 안 쓰러져. 습관 내가. 아버지는 어부고 어머니는 해녀시라 어릴 때부터 어지간한 생선은 질릴 정도로 먹고 자랐단다. 어? 진이 왔어? 어? 진이가 좋아하는 거 오빠 뽀뽀해. 실컷 먹을 수 있다? 엄마 나 3,600원 왜 3,600원 왜? 아 있잖아 나 그거 뭐 사 먹을 거 있어. 정확히 3,600원. 자 아빠 5,000원 주면 얼마 거실러 가야 돼? 3,600원 그러니까 2,400원. 2,400원? 맞아? 어. 확실해? 어.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처음엔 미국에서 왔다기에 선입견이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이 가는 가족이란다. 미국서 살다 왔다 했는데도 뭐랄까 뭐 좀 토속 쪽이라 할까? 너무 좀 사람이 조금 진솔하고 좀 좀 포근한 느낌 들더라고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전 또 만났던 사람 같은 느낌. 미국으로 다시 얼마 있으면 가겠지 했는데 본인 안 가고 싶대. 제주 사람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회맛을 알아버리고 가니까. 제주도 사람이 돼가는 게 눈에 보이세요? 보여요. 많이 먹어. 그래서 많이 먹어. 의자 좀 앞으로 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